네, 하신코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역할이기도 했고, 작품 자체도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, 아무래도 예능인 만큼 훨씬 더 가볍고, 조금 더 가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럼 이제 다른 데서 많이 활동을 이제 많이 보이지 않으시다가, 예능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, 솔직하게 네. 속아서 왔다고 그랬잖아요. 왜 덮어짜라기 하는지. 속아서 왔다고 저희한테 계속 얘기했어요. 아, 아닙니다. 감사하면서 당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밤마다 방에서 와서, 저 어떻게 하죠? 괜찮을까요? 몇 번 보셨잖아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런 얘기를 해드려야지, 비싸님. 아, 굉장히 바빴지만, 네, 바빴지만 아주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. 네. 속아서 왔다는 건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아, 그때 그 약간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여행기가 되지 않을까. 그 당시에 막 드라마를 두 개씩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바쁘신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다가 힐링을 네네. 정말 아니 뭐 보시는 분들이 힐링하시면 되죠. 아니 힐링할 거면 집에서 쉬어야지 뭐하러 일하러 갑니까? 그 지난 일이잖아요. 예. 네. 아니 네. 저희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. 일하러 가서 힐링할 생각을 했다니 힐링을 바라면 안 되죠.